꿈꿨니? 네, 아빠. 가짜 꼬부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진짜 꼬부리라고 우기잖아요.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뭐야,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라고 우겼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런 동화책이 있었어. 무슨 책인데요? 궁금해? 궁금하면 그 책을 읽어줄게. 그 책은 바로 얍! 손톱을 먹은 들쥐. 어느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는 굴굴 잠만 잤지요. 3년 동안 절에서 공부하고 오너라. 아, 가기 싫어요. 부모님은 아들을 번쩍 들어 나귀 등에 태웠어요. 아들은 구불구불 언덕을 두덜두덜 뾰족뾰족 험한 산은 엉엉 울며 넘어갔죠.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부터 바쁠 테니 오늘은 일찍 자거라. 다음 날부터 마당 청소하랴, 뗄감 준비하랴. 아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은 뒤에야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데 들쥐 한 마리가 쪼르르르르르 다가왔어요.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배고프지? 아들과 들쥐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아들은 차츰 절에서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청소와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들쥐에게 집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슬슬 꾀가 났어요. 빗자루질도 건성건성, 걸레질도 대충대충.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우와,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아들은 신이 나서 짐을 싸고 깨끗이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손톱도 턱턱 깎았지요. 어? 이건 어떻게 하지? 에이, 귀찮아. 다음 날 아들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넌 누구냐? 나? 이 집 아들이지. 거짓말 마. 내가 진짜 아들이야. 가짜 주제. 뭐라고? 내가 가짜라고? 아이,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거? 부모님은 생각 끝에 원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생신이 언제냐? 먼저 진짜 아들이 나섰어요. 어,
아버지 생신은 7월 7석이고 어머니는 2월 보름이던가? 틀렸어. 어머니 생신은 3월 보름이고 할아버지 제삿날은 10월 초하루이고. 이놈! 네가 가짜로구나. 진짜 아들은 철석 내를 맞고 쫓겨났어요. 진짜 아들은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께 더 잘할걸. 아들은 다시 절로 갔어요. 왜 다시 돌아왔느냐? 아들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집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지금 곧 산을 내려가 큰 고양이를 구하거라. 그런 다음 고양이를 숨기고. 아들은 스님의 말씀대로 고양이를 품속에 놓고 집으로 갔어요. 왜 또 왔어? 아버지, 어머니, 저 녀석을 당장 원님에게 끌고 가요. 그때 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가짜 아들이 불치로 변한 거예요. 고양이는 들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유, 스님 덕분에 진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이,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드님이 아무렇게나 버린 손톱을 먹고 들쥐가 아드님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 뒤로 아들은 부지런하고 효성 깊은 아들이 되어 온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답니다. 손톱을 먹은 들쥐 이야기 끝. 손톱을 먹은 들쥐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된 들쥐 덕분에 게으른 아들이 효자가 됐네. 우리 꼬부리도 게으른 아들처럼 손톱 깎고 아무데나 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무슨 소리야. 꼬부리도 며칠 전에 마당에 손톱 버렸잖아. 내가 봤거든. 맞다. 그랬었지.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들쥐? 어떡해! 내 손톱! 들쥐가 먹으면 안 돼!